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 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특강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법무사 시험 준비와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남영훈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을 해주시죠. 우리 남영훈 법무사님은 제가 같이 백두대간을 산을 좀 같이 탔고요. 산 타다가 맨 뒤에 서로 쳐지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법무사인지 몰랐고, 그리고 그냥 그 경기도시공사라고 거기 그냥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해설을 다니면서 법무사 시험에 응시를 했고, 그리고 자격을 땄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선도에 관한 얘기를 저랑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스트레칭, 특히 이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오래 가려면 체력이 중요한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항상 젊고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과 몸의 나이는 따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 걸 아는 내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하실 것은 아무래도 법무사 시험 준비한 얘기를 먼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관리, 자기 관리, 뭐 마인드 컨트롤부터 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얘기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해도 괜찮겠죠? 아, 물론입니다. 예. 자유로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끊으셔도 된다. 예, 라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미리 좀 들었습니다. 오늘 몇분 우리 법무행정학과에서 직접 청강회를 오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장감을 살려주면 온라인 학생들이 그러는데 현장감이 있는 강의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생동감도 느껴지고 같이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여러분 3명이, 4명이, 30명, 40명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활발하게 수업에 개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강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사 일하고 있는 남영훈 법무사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잠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회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공기업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한 10년 차, 11년 차 되는 때부터, 나이로 치면 한 40대 초중반 때부터, 이제 약간 인생에 대한 고민, 뭐 회사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예, 뭐 상황?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좀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목차를 좀 정리해 놨는데요.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오늘 보시면 주제는 시험 과정과 제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처음 시험 시작할 때, 디스크가 세 개가 파열됐습니다. 정확하게는 두 개가 파열되고 한 개가 경화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서 있을 거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시험을 보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니,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저희 회사 다니던 동료들 중에 그 당시에 디스크로 고생하는 친구가 세명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근데 두 친구는 다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개인적인 뭐 철학이라든지 인생관도 있다 보니까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디스크 수술을 하는 순간 일단 뭐 제가 계획했던 시험이라든지 그런 게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좀, 어떤 그거 허리를 좀 이겨, 허리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 보려고 이제 수소문하고 알게 되다가 어린 시절에 한 20대 초반에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이제 교양 수업이었는데 국선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뭐 국선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물론, 저는 문헌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거나 말거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연원은 9,700년 된
거고, 천기도인이라는 분이 옛날 백두산 있는 마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저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건 화랑도 있습니다. 보시면 왜 난낭비 서문에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현무암 도가 있는데 유불선을 합한 것과 같은 현묘지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화랑도의 원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도법이 바로 이제 제가 했던 국선도 도법이고 결국은 저는 화랑도들이 했던 그런 심신수련 그 방법으로 일단 제 몸의 상태를 유지했고 그래서 시험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헛된 방법은 아니라는 게 제 몸으로 제 스스로 경험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국선도를 돈을 내고 다니는 수강생일 뿐이지 어떤 단체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준비한 목차대로 한번 잠깐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목차 보시면 6단계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1차, 2차, 3차는 시계열적으로 제가 일단 법무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고 준비 과정의 일들 그리고 이제 시험,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은 좀 기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목차 3번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4, 5, 6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실은 저는 외벌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기가 둘 있었고요. 또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7살, 뭐 4살 이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좀 약간 다른 결단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어떤 과정 얘기 그리고 또 저는 짧게 과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1년 6개월 정도의 시험 기간 동안 사실은 되돌아보면 눈물 흘릴 만한 많은 어려움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극복해낸 저만의 어떤 노하우와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시험은 교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정말 어떤 시험을 목표로 해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건강관리라든지 멘탈관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어떻게 법무사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저는 사실은 법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는 법대를 다녔었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큰 의욕은 없었는데 학교를 갔더니 뭐 옛날 그 당시에 법학과에서는 다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게 뭐 유행이랄까요? 의무랄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결코 열심히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한 건 아니고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고 한 2년 만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뭐 500명 사법시험 그 합격생들이 300명에서 500명 뽑던 시절인데 사실은 나름대로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두 번 만에 사실은 합격하다 보니까 좀 쉽게 말하면 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 사법시험 보시는 분들이 2차 시험을 볼 때 다 신림동 고시촌으로 오거든요. 그래도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신림동 고시촌으로 와서 이제 있어 보니까 그 안에 한 만 명의 소위 대한민국에서 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보러 오는데 그 중에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1차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깨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좀 어깨가 어색해지다 보니까 이 공부보다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짓을 좀 했습니다. 또 합격하니까 뭐 학교에서 장학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따라 붙고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게 참 너무 좀 이렇게 우쭐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 2차 시험은 망가졌죠. 그러고 나서 몇 번의 실패를 맛보다가
제가 30대 초반에 이렇게 거의 폐인 생활 같게 좀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시험 준비를 하게 되고, 뭐 요즘 취준생들 뭐 많다고 하는데 저희 때도 취준생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그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찾던 인터넷 검색에서 남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찾아보니까 공기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기업에 대한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때 시험을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1월 달이었는데 1월 달에 원서 내고 갈 수 있는 게 제가 다녔던 그 회사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국가 공기업들은 원서 접수가 다 끝나버렸고 그래서 하여튼 한 3, 4개월 준비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해서 쭉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16년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생활은 뭐 특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나름대로 제가 법무사업을 하는데 회사 생활 동안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무사 일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토지 보상 업무, 수용 재결 업무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그런 업무들이 또 막상 현업에 나왔을 때 법무사 일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이제 뭐 자격시험 도전 동기는 뭐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여기 공무원이나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원들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승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회사 내에서 뭐 노조 활동이라든지 약간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따라붙고 저도 나름대로 좀 힘든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승진이나 노후냐 얘기가 바로 연결되는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정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년 이후의 삶도 이제는 길어지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배들, 특히 회사를 나가신 선배들이 정년 이후 또는 퇴직 이후에 뭘 하느냐를 둘러봤더니 딱히 변변하게 하실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저는 또 물려받을 재산이라든지 갖고 있는 보유한 재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사실 이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됐는데 좀 그 당시 회사에서 큰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 2천억짜리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 업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사소송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약간은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가압류 절차라든지 뭐 변론 절차라든지 민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회사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 민사소송법, 뭐 상법, 뭐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냥 살짝 맛을 봐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왕 할 것 심도 있게 좀 봐야겠다고 하고 좀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볼 바에야 이거를 좀 활용해야겠다. 단순히 회사 생활하고 회사에서 이거 뭐 내가 이걸 민사소송법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회사에서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기왕이면 이 기회에 공부도 하고 나를 위한 뭔가 개발도 자기 개발도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시험 과목 시험 준비 방향인데 시험 과목이라기보다는 시험 종목의 문제인데요. 뭐 보통 이제 저희 40대 초반 정도 되는 행정 직렬에 있는 어떤 공기업 직원이라든지 회사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회계나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회계사나 뭐 세무사 그리고 행정 직렬에 있으신 분은 노무사나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법 관련 좀 경험이 20대 후반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20대 제가 31살까지 거의 사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얘기를 고민할 때는 44살 때인데 그러니까 13년 뒤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이제 저는 법무사도 넣어서 여러 자격증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맞는지 고민하게 됐는데 제 선택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영어가 하기 싫었습니다. 네. 저는 외국어 너무 싫더라고요. 아, 예, 질문.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무사 시험의 특징이
아무래도 새로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국내법하고 국내 법원만 상대하는 어떤 그런 체계다 보니까 다행히 외국어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시험을 준비하려면 토익 시험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외국어 시험은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됩니다. 일정한 기간 좀 숙달시킬 필요가 있는데 저는 원래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다가 또 하던 업무도 법률 관련 소송 관련이었기 때문에 법무사 시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제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을 확정하고 나니까 이제 급해지더라고요. 예, 딱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딱 정하고 나니까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웹서핑 해가지고 일단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노하우로는 어떤 시험이든지 사실 처음부터 책을 보고 덤벼든다는 건 가능은 합니다만은 예. 거의 시간과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일단 강의를 들어야겠다. 그리고 강의 들은 내용을 책에서 확인해야겠다. 그 다음에 시험으로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시험장에 간다. 뭐 이런 정도의 나름 시험에 대한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학원을 알아봤고요. 여기서 특정 학원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서울대 고개를 넘어서 관악역으로 가다가 오른편에 있는 학원에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루 만에 등록했는데 그 등록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과목을 이렇게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벌써 17, 18년 전인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제 월급이랑 외벌이인 저 입장에서 그 많은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한다는 게 되게 좀 곤란했었는데 어렵고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단 도전을 하겠다. 그리고 승진이나 노후냐, 노후를 선택한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아니면 또 언제 하겠냐,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결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도 주문하고 엄청난 금액이 들었습니다. 거의 한 달 월급가량이 다 나가버리는 정도에 그런데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길게 생각한다고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운명이 또 그럴 거였는지 엄청나게 강한 열망이 있었고 또 다행히 뭐 그 신용카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시험 준비했던 과정은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사실은 저 1년 6개월 중에 1년 2개월은 회사를 다녔고요. 4개월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휴직을 통해서 4개월간 휴직을 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업으로 법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평균 합격 기간이 3년이고 긴 분들은 5년. 그리고 사실은 합격하신 분들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지 뭐 합격 못하신 분들의 기간을 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1년 2개월 그리고 4개월 휴직해서 합격한 건 아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제 자부자찬데 예, 그래서 1년 6개월 딱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1년 6개월간 제가 회사 생활과 수험 생활을 병행했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요 준비 과정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딱 드는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8시까지 출근해서, 9시까지군요. 근데 보통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 그리고 그러면 출근 전의 시간, 그리고 퇴근 이후의 시간.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시간이 11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바치를 이용해서 자리에 앉을 때 스타바치를 켜고 화장실에 갈 때 끄고 돌아와서 켜고 끄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었는데 11시간 40분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는데 과연 회사 생활에서 얼마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회사 일을 다 하고 내 거를 하자고 하면 하루에 4시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어야 되고
저는 또 어린애들이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뭐 등등.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약간의 회사 업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법 책을 보는 건 회사 업무이기도 했고 또 시험 공부기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당성을 찾으면서 그렇게 약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이제 본인들의 역량이라든지 회사에서 맡은 업무 그리고 같은 직원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썼던 게 누구와 친해야 할까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과연 회사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누구와 친해야 할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위 아저씨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예. 네. 왜죠? 왜냐하면 일단 일찍 와서 일을 할 거니까 출퇴근 관계, 그리고 밤에 또 공부를 할 때 관계, 그리고 혹시 주말에 회사에서 나와서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관계. 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지신 분은 수희 아저씨입니다. 수희 아저씨한테 엄청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경비를 보시던 분, 청소 아주머니들하고, 물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렇게 박한 사람은 아니어서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만은, 그 1년 6개월의 시험 과정 동안 그 청소 아주머니들, 그리고 회사를 돌봐주시는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열어주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1시까지 문을 닫고 다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가라고 호통치시고 불 꺼버리시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있겠다고 하면 자기가 사실은 원래 11시 정도 되면 이제 다 소등하고 철문 내리고 자기도 자기 그 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거나 선잠을 주무실 텐데 제가 한 12시 반까지만 봐달라고 하면 조금 주무시다가 다시 나오셔서 제가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문을 잠그시고 시건장치 하시고 좀 봐주시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죠. 관계 유지 방법. 사실 간단합니다. 예, 박하스, 예, 음료수. 그리고 상냥한 말투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도 그분들하고 크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는 이제 노조 활동을 할 때도 그 임시직 분들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꽤 나름 생각이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좀 노력했던 것 같고 뭐 그분들이 그걸 알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사실은 그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쓰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별로 길게 할 일이 없어요. 자기 직원들하고만 얘기하고 상사나 부하 직원들하고 얘기하지 그분들은 약간 다른 일을 하시고 다른 일 어떤 파트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서 사실 별 교류가 없는데 저는 좀 교류를 한 편이에요. 예, 굳이 다가가서 담배 같이 한 대 하시자고 하고 담배도 피고 물론 저보다 연장이시지만 이제 어른으로서 형님으로서 대접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고 그분들도 제가 밤늦게 공부하고 또는 뭐 주말에도 와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 회사의 건물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시는 그분들과 친해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에 반해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은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난 지가 좀 됐으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큰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알리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아직 어떻게 정리를 해. 사돈이 땅을 사는 배가 부듯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팀원들하고 저희 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공부를 한다. 근데 내가 회사 생활이나 뭐 리포트 보고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처리하겠다. 다만 제가 원했던 건 요거였습니다. 자리 배치. 자리 배치. 이제 회사 내에서 직장에서 앉아서 있다 보면 파티션이 개개인마다 쳐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있었던 데는 그냥 T자형 파티션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고 팀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좀 안쪽으로 가서 뒷공간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짐도 있다 보니까 짐도 좀 놓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하면 정신이 분산되고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배려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 해줍니다. 물론 제가 회사 생활을 잘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생각이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분들하고는 친해지세요. 근데 동료들이나 상사 부하하고는 모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게 제 경험입니다. 네. 뭐 제가 뭐 성선설 성악설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건지, 물론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였을 뿐인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사발령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말을 뱉어버리고 났더니 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늘어나더라고요. 아이고. 예. 업무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때부터 저도 좀 치열하게 사내 정치라고 할까요? 약간 또 엄청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누구 밑에서 하면 그나마 내가 이 시험을 끝낼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찾다가 제가 이제 타겟팅한 분을 이제 타겟팅하고 인사철이 돼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뭐 아시겠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길어야 2년, 짧으면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도 이렇게 보직이 바뀌고 부서가 옮겨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타이밍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그분이 내 팀으로 와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갔습니다. 물론 그분도 호기롭게 오라고는 했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일한다고 하라. 왜냐하면 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험 기간에 배웠던 민사소송법적 지식, 민법적 지식, 상법적 지식은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송을 하는 동안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결코 허투루 제 개인적인 것만을 위해서 작동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식들이. 하지만 그게 타이틀이 뭐라고 붙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사발령 곧 타이밍도 적절하게 이용하시고 제 자리도 배치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더 디테일한 걸 궁금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얍사밤방법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내에서 예. 오다가다 책 펴고 뭐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뭐 다른 거 안에 눈치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서를 보시면 그 수험서가 아니라 기본서를 보고 계시면 어차피 업무니까.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예. 네. 뭐, 기출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문제집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펼치고 있으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법규팀을 간다고 하면 거긴 당연히 뭐 법전을 펼쳐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웹서핑을 하고 있을 때 보통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마찬가지 회사 생활해 보시면. 근데 제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서 웹서핑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뭔가 일을 안 하고 자기 공부를 위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잠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노조 활동까지 하셔가지고 그게 더 대가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제 탓이죠. 뭐 제가 회사 생활 잘하고 인덕을 베풀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에게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회사에서 인기 투표 1등 아니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서 제가 회사 생활과 수험 생활 병행하기 부분은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수험 생활하는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그 뒷부분은 가정 생활과 수험 생활 병행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외벌이였고 또 사실은 뭐 지금 아직 뭐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시지만 아 뭐 금전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상황에서 외벌이고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근데 또 늦게 결혼해서 7살, 4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빠를 많이 찾던 때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고 그 모든 걸 붙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니즈를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물론 여기 세 번째 나 혼자만의 다짐이라는 게 사실 그 내용인데 이제 조금 이서 에피소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아빠가 좀 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런 아빠가 되어서 우리 내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 고생했던 또는 결핍됐던 아이들에게 그 충분히 채워주겠다. 어떤 그런 물론 이제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는 저만의 어떤 그런 변명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애들이 엄청 찾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애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에다가 데려다주고 작은 놈은 다행히 제가 다니던 회사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은 놈은 다시 회사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회사 일을 보고 퇴근하면서 이제 또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뭐 웬만하면 집사람 보고 집사람 보고 이제 퇴근 때는 데려가라고 하고 그래야 제가 끊기지 않게 계속 그 저녁 시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 6개월 중에 1년 2개월 회사 생활할 때 패턴과 4개월 동안 또 제가 휴직하고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회사 또 그리고 그동안에도 애는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어린이집에 넣어주고 저는 도서관 갔다가 집사람이 애긴 데려가고 저는 퇴근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4개월간 휴직하는데 육아휴직을 하니까 수입이 아시다시피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그 최소액의 80% 정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4개월만 수입이 없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특히 저같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외벌이는 절대로 길게 공부하실 스케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무너지게 되실 겁니다. 예, 스스로에게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엄청나게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1년 6개월 만에 해야 되고 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근데 이제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주말에 애들이 이제 놀러 가자 뭐 에버랜드 가자 뭐 어린이 공원 가자 생일이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친인척들 경조사 엄청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처 몰랐던 그 많은 일들이 엄청 벌어집니다. 시험 공부는 해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거절해 보고요. 제 대답은 한번 거절해 보고 그래도 가야 한다라는 주변 의견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세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차피 안 되는데 마음은 반은 도서관에 또는 책에 두고 반은 여기 가 있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경조사 반드시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빼먹었는데 회사 생활에서의 경조사도 꽤 많습니다. 특히 가족 경조사는 나 공부하니까 좀 봐주세요 하면 이제 봐주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에서 뭐 상사의 뭐
부친상이라든지 이런 거 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친분관계 있으신 분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10시 반에 출발을 해서 차 몰고 가서 좀 늦은 시간에 차 안 막히니까. 그래서 보통 뭐 낮 시간에 가거나 퇴근 시간에 가면 1시간 걸릴 거리를 한 30분 만에 가서 얼른 조문하고 얼굴 도장 찍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대충 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만에 그 경조사 이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시라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시험 수험생이라고 봐주는 건 고3들 뿐이에요. 결코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는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예,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예. 혼자만 알지, 우리끼리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줍니다.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과 할 때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또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때 7살짜리, 4살짜리 아들들에게 아빠가 다른 아빠처럼 못해주는 사항들을 말하면서 대신에 아빠가 이 시험을 합격하고 너희들이 그 못다한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글귀를 자꾸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 하는 거랑 손으로 얻어치는 거랑은 또 다른 게 이렇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제 지갑이라든지 책 사이라든지 이렇게 꽂아 놓다가 한 번씩 보게 되면 굉장히 각성이 되더라고요. 힘들거나 그게 아이들한테 먹혀요? 편지가? 아, 애들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저 스스로에게 쓴 편지인 겁니다. 예. 예, 제 각오를 스스로 다진 거죠.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엄청난 욕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공부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직원들이나 제3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않고 도리어 싫어하지만 가족들이라고 다 호의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공부는 도와줍니다.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면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집안에 아픈 환자 한두 달 병간호 하지만 1년, 2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혼자 밤에 이제 집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밤 도서관은 11시에 끝났습니다. 그게 국립도서관이라 더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11시에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남자의 둘이가 있는 저희 집사람 혼자 키우는 집사람의 상태는 이 문을 열 때부터 막 이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애들과 엄마들이 싸우고 있겠죠. 물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가 예, 분노를 표하고 있겠지만 근데 막상 딱 들어가 보면 거실에는 막 장난감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부엌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오우 갑자기 그날의 감정이 그러니까 저 딴에는 엄청 예. 아무도 반기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은데 막상 집에 도착해도 위로해 주려고 방긋 웃으며 기다리는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지러져 있는 집안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습니다. 예. 그때 스스로에게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공부지? 바로 퍼뜩머리에 드는 생각은 내가 너희들, 너희 가족들, 우리 아이들, 너희들 집사람을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는 거야 라는 당연한 귀결로 이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행동은 뻔하죠. 문 열고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가장이 공부하고 이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떨까요? 도망가는요? 미안해 라는 대답이 올까요? 모자랐다고 애 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예. 그때 사실 제가 국선도를 하면서 제가 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선도 하면 단전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 심호흡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호흡의 가장 끝판왕이 단전호흡이거든요. 사람이 화가 나면 어깨를 들썩거리게 되죠. 그거보다 좀 덜 화났을 때는 가슴을 벌렁거리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더 나중에 복식호흡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복식호흡을 하는 단계는 이 격정이 위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화가 올라야 이게 터지는데, 화가 안 오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화를 이 아랫배 깊숙이 넣고 숨을 천천히 쉬는 거죠. 그리고는 강의 이어폰을 다시 꺼내서 귀에 꼽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제 방에 두고 천천히 치웁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싱크대로 갑니다. 조용히 강의를 음성 강의를 들으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를 위한 공부인지 묻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을 위한 공부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당신을 위한 공부니까 당신이 다 감내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바라지도 응원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자기 좋으려고 하는 공부입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감내해야 됩니다. 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무너질 때 무너져라, 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뒤에 자기 관리와도 관계되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특히 또는 평일날 집에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쉬는 날이 있고 회사에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래서 집사람이 가능한 한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못 나가거나 아니면 나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발을 숨겨둡니다. 네, 제 방에 신발을 치워둡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제 신발을 보면 제가 있는 줄 알고 저를 찾아 헤매거든요. 그럼 문 밖에서 이름을 부르고,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숨어 있으면 나와, 아빠 아빠 놀아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때 4살 7살 뭐 그 정도니까. 그런데 애들이 또 후각도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진짜 숨소리까지 죽여가면서 이렇게 모니터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근데 걔들도 뻔하게 생각해보면 평소에는 이게 열려야 있어야 할 문이 닫혀있다는 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고, 이건 아빠다라고 판단하고 엄청나게 막 울고 울부짖으면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러죠. 지금 시간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난 이 시험을 꼭 붙어야 되는데 내 아이는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고 애를 원망해 봐야 돌아오는 결론은 비참한 느낌, 그 어느 것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한 2분,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정말 30초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나 보고 싶다고 문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지 않는 건. 그래서 집사람, 이렇게 들어보면 집사람이 이렇게 애를 데려가기도 하는데, 성공하는 때는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거고 다 실패했습니다. 예, 두드리면 열어줬습니다. 열어주면 우리 특히 작은 놈이 잽싸게 올라와서 제 의자 위에 앉아서 제가 보는 동영상 강의 마우스를 막 누르고 키보드를 막 두드립니다. 엉망이 되죠, 뭐. 수업 불가능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무너지는 거죠. 아,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너지세요. 버티면 버틸 수 없어요. 그 4살, 5살 내 사랑하는 아이를 부처도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드는 내 아이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그냥 무너지세요. 네, 그냥 무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텨봐야 화밖에 안 나고 비참해지는 그런 감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제가 회사 생활
생활이 더 힘들었냐, 가정 생활이 힘들었냐고 말씀드리면, 가정 생활이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가정 생활, 회사 생활 하면서 소음 생활 하기, 가정 생활 하면서, 애 키우면서 소음 생활 하기 얘기 조금 드려봤고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가 되나요? 예. 이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는지, 요거는 약간 시험에 이제 그, 저희 법무사 시험에 딱 맞춰져 있는 그 커리큘럼이라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겠지만, 다른 시험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그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결제하고 났을 때 1차 시험이 딱 100일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어떻게 해보겠다고 각오하고 수험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파열이 돼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 꿇고 했습니다. 예, 책상에 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덜 아픕니다. 그리고 복대 같은 거 차고, 그래서 근무 시간에는 어쩔 수 없어서 앉아 있고, 시간에 근무라든지 이제 퇴근 후에는 이제 무릎 꿇고 방석을 바닥에 깔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100일간 했는데, 카트라인이 70점 정도였는데요. 65점을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놀랐지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할 게 없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점수를 확인하고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1차 시험 합격했다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짓을 두 번 반복하는 거는 침팬치보다도 못한 놈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이해했던 게 그겁니다. 최종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전 단계의 시험은 의미 없습니다. 1차 시험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합격이지, 그 앞에 합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입니다, 독. 그래서 제가 세운 전략은 어차피 1차 시험은 언젠가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2차 시험을 보려면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이건 무조건 붙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2차 시험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1차 시험 합격생들 중에서 다시 5분의 1 정도가 2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확률상으로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주관식. 주관식 시험은 찍기를 할 수 있지만 2차 시험은 찍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1차 시험은 찍을 수 있습니다. 겐또의 법칙, 뭐 등등등등. 확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기로 목표를 잡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 동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딱 끝나고 바로 2차 시험 했습니다. 예, 65점 받은 걸 딱 제껴두고 2차 시험 과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계속 12월까지 2차 시험 준비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게 뭐냐 하면 계획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법무사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이 7과목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7과목을 한 석 달 만에 보고, 한 두 달 만에는 또 이제 한번 한 바퀴 더 돌리고, 근데 막상 하면 어떻습니까? 7과목 중에 4과목도 못 봤습니다. 노렸죠. 준비도 했죠. 근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1월이 됐는데 3월에 이제 다시 1차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1차 공부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제 경쟁자들은 1차 공부를 지금 2년째,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는 또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1차 시험 못 붙으면 2차 시험 볼 기회가 없는데. 1차 시험도 붙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1월 10일쯤에 그때도 지금 저 날짜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하게
요때 100일간 공부했는데 요때도 한 105일인가 정도 남기고 1차 시험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1차 시험 점수의 중요성. 이 중요성이란 건 고득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점수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 수험생은 상관없어요. 근데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이거 반드시 이 점수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치고 나서 발표날 때까지 한 달인 정도의 20일인가 정도 갭이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진 거라면 사실은 이제는 저에게는 1차 시험 두 번 떨어졌으면 저는 끝인 거죠. 얼른 접고 회사로 복귀해서 회사 일을 해야죠. 휴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내가 합격할지 아닐지를 확인하려면 제 점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마킹할 때 허투루 마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에게 마킹을 할 때 보통 틀리게 마킹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답안지로 가고 끝날 거니까. 근데 저는 카트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카트라인보다 높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이 마킹과 시험지에 있는, 시험지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1차 시험지. 그러니까 시험지의 마킹과 답안지의 마킹을 두 번 대조했습니다. 남들 그냥 문제 하나 더 풀 시간에 저는 이거를 대조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 점수를 확실하게 알고 카트라인 점수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에 공부를 더 할 건지 포기할 건지 뭐 그렇게. 아, 잠깐. 그 65점을 맞으셨는데 네.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음을 준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지. 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100일 만에 65점 맞았을 때? 아니요. 마지막. 1차 시험 하시고. 아, 요거는 이제 두 번째 1차 시험 봤을 때. 아, 두 번째. 예. 왜냐면 100, 첫 번째 100일에 예. 딱 1차 시험 봐서 65점 맞았을 때 그 어떠한 결심과 각오? 처음에? 네. 네, 이 커트라인으로 나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그렇죠. 사실은 65점이라는 점수가 작은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겪어봤던 법무사 시험은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시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물론 10여 년 전 일이긴 하지만 법무사 시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1차 시험에서 과락 없었어요? 과락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고, 두루두루? 네, 뭐 거진. 65점. 물론 이제 빠지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공탁법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뭐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집행법원에 있는 그 공무원이나 판사님 아니면은 거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강의나 시험을 보는 게 거의 법무사가 유일합니다. 예. 옛날에 사법시험에 2차 시험에 민사소송법에 민사집행법이 끼어서 민사집행법 문제가 나오면 불이타라 그랬거든요. 불의의 타격이다. 깜짝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문제. 결국은 민사집행법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이 뭐냐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탁 뭐 이런 거. 혼합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뭐 이런 겁니다. 얘기만 들어도 헷갈리시죠? 네,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잘. 물론 가압류 이런 건 많이 듣지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부 판례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무사 시험은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러니까 마킹을 하고 나온 이유는 나와서 발표가 나기 전에 가답안과 점수를 확인해서 내가 2차를 갈지 말까지 예. 그 마음 자세의 예.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예. 괜히 합격할 발표 나올 때까지 괜히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킹을 예. 열심히 했다 이런 예.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점수가 나왔는데 다음 부분을 제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이건 아니에요. 자 마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두 번째 제가 1차 봤을 때 몇 점 맞았겠습니까? 퀴즈 75점 또 60몇 점 맞았어요.
60몇 점? 60은 뭐 65점 조금 이상? 75점, 65점. 72점. 72점. 72, 3. 72, 3점. 65점 맞았습니다. 두 번째 들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죠? 아, 근데 커트라인이 낮아진 거죠?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었고, 가다반, 시험 보고 나면 가다반이 다음날 나오거든요. 그 가다반으로 제 걸 채점했더니 65점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그 안도선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전에 문제풀이 같은 것도 세월사 사람들 그 인강에서 문제풀이 하는데 그냥 그 안도선으로 그냥 가더라고. 안도선이 뭐예요? 그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 위 그 시험에 대한 그 그러니까 안도감?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조금 위 아래로 뭐 편차 없지 않나 이런 선으로 그렇게 마음 먹고 가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전문적으로 안도선은 뭔지 잘 몰라서 대충 감은 오는데 그냥 강의 시간상 제 경험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13, 4년 만에 법학 과목 다시 공부해서 100일 만에 65점 맞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나름 그래도 2차 공부하고 다시 100일 정도 1차 공부에 투입하고 나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점수 65점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죽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되게 공황이 조금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좀 정신이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점수 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뭐 법률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데 막 뜨지 않습니까? 예측 점수? 근데 너무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녔던, 저희 회사에는,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들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법률직렬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뭐 다 법대나 이런 출신이고 또 사법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라 시험 경험이 또 저보다 더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조언을 구했더니 그쪽에서 돌아온 답은 작년하고 똑같은 점수 맞았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다. 얼른 치우고 돌아와서 내년 1차 시험을 다시 준비해라. 라는 게 그들의 답변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명분은 없었어요. 똑같은 점수를 맡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고민하다가 지금 여기서 실명을 밝히면 그 서울법학원의 배병환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질문에 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죠. 제가 점수가 이랬는데 괜찮은지 한번 봐주시면 안 되겠냐, 전문가 입장에서. 2차를 준비해도 될지. 네. 그리고 던지면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분 프로필이 있는데 보니까 저랑 이게 대학 동문이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한 김에 그냥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가 섭외가 돼서. 했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만 계속 듣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원에 갔습니다. 평일날 낮에. 그때는 이제 벌써 휴직을 한 상태였고. 가서 만나 뵀는데 선생님 말씀이 합격할 만한 점수니까 2차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몇 가지 근거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분위기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쪽 시험 학원가에서 이제 도는 소문 등등 정리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직하지 말고 2차 준비. 마저 해라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얘기를. 예. 그래서 그날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돌아오면서 일단 모든 걸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은 깊어보. 봐야 오래 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발표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제 기억으로 한 달? 한 달은 아니고 한 20여 일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중요한 거죠? 30일이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5월에 시험 보고 6월 말에 점수 발표 났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또 좀 바뀌어가지고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5월 달에 보고 6월 네. 19일에 합격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그 정보는 나중에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떨어지던 해에 65점 맞을 때 카트라인이 70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카트라인이 62점이었습니다. 와. 네, 3점 남기고 합격했어요. 그때 그렇게 난이도 차가 커요? 예. 한마다? 예, 예. 좋은 시험은 아닌가 보죠. 아시겠지만, 이게 등락이 있는 시험은 좋은 시험은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뭐, 수험생 입장에서 그걸 가타부타 할 수는 없어서요. 근데 배병헌 선생님 얘기를 듣고도 불안감이 있어서 막 공부를 막 확신을 들고 하는 거하고 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고민을 깊이 한다고 해서 내가 신이 아닌다면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결국은 나의 의지와 맞는 방향의 조언을 선택 취합하는 겁니다. 물론 제 친구들은 동기들은 그만두고 다시 회사로 복직해서 내년 1차를 준비하라는 조언을 해줬고 또 선생님은 해보라는 조언을 해줬지만 제가 결국은 선택한 건 해보라는 거죠.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판단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게 잘 맞아서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네. 그 시간에 마인드 컨트롤, 그 호흡 같은 거, 그런 거 같다. 그렇죠. 이제 요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합격에 이르는 과정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합격을 하게 되는 성공 요인들, 그리고 어떤 자세로 시험을 대해야 하는가, 그것도 그 자세 중에 어떤 것들이 나의 성공,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요인이 됐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합격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라. 아까 제가 잠깐 아이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의명분이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라를 구할 것도 아니고 뭐 민족을 구할 것도 아니지만 전 나름대로 이 사회에 공헌하고 도움되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법률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저의 경제적 안정성과 또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시스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후자가 진짜 이유라 할지라도 전자를 되뇌어야 합니다. 자기의 소박한 또는 이기적인 욕심을 전면에 내세우고 어떤 큰 길을 떠났을 때 절대 좌절하거나 타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명의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명분이 있고 100억의 재산을 모으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만약에 두 가지 명분이 있다고 봤을 때 왼쪽에 100명의 사람을 구해야 하는 명분이라면 저는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그래야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안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100억의 재산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간다면 하다가 힘들어지고 아프고 뭐 이렇게 다치고 이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그쵸? 뭐, 한, 하루나 이틀 쉬었다가 또 본다고 뭐, 100억이 달라지나? 뭐, 이자 좀 빠지고 그러겠지? 이건 제가 선배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타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신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의 명분을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합격해야 하는 사회적 정당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거창한 이유일수록 좋습니다. 예, 실현 불가능하고 가능하고를 논하지 마시고 자기의 철학, 그래야지만이 당위성이 생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가족이죠? 그것도 굉장히 이 지극히 사실은 개인적 욕망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사회적 명분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썼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제 썼던 노하우인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세계 위인이 말하는 100가지 명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네. 보시면
뭐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좋은 말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제일 글쎄한 거 하루에 하나씩 딱 외웁니다. 법 앞에 평등한다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멋있는 거. 나는 그런 민중을 구하고 해보겠어. 이런 말들 하나씩 외우고 그리고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시로 흔들릴 때마다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내 가족들 배부르게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나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역사적이고 거대한 거사다라고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래야지만이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시간은 항상 부족하지만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가 와서 경조사에서 행사에서 지금 생각해 보셔도 엄청난 시간이 빠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증거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똑똑해서 합격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똑똑해서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화를 참으면 1년이 편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순간의 화해를 끊임없이 찾아와 참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공부하러 가는데 오늘 집사람과 부부싸움하고 공부하러 갈 수 있습니까? 애들을 때리고 제가 혼내고 다음날 공부하러 가면 마음이 좋습니까? 차라리 그때 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성격이 아주 유하거나 아주 훌륭하거나 인품이 넘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집사람과 결혼하고 다투기도 하고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배회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아이러니한 건 제가 이 공부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딱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절대 다투지 않았습니다. 서로 배려? 그렇죠. 집사람도 저를 많이 배려해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의명분도 마찬가지, 호흡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과치는 뭐냐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스케줄 꼬이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근데 모자란다? 그 판단을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망쳤네가 됩니다. 그럼 포기를 하게 되고 내년을 준비해야지? 그럼 제가 보기에 영원히 합격 못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이 가장 빠른 때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년도 없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니까? 그럼 내년에는 몸이 건강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국선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국선도 도장 스케줄이 1시간 20분 코스입니다. 근데 가야 되고 와야 되니까 1시간 40분 깨집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허리를 보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운동에 쏟아부었을 때는 국선도 도장에 가서 2시간 40분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거기다 수영장 가서 1시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운동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하루에 공부한 시간이 작았겠죠? 네, 짧아지죠. 예. 그렇죠. 근데 도장이라든지 수영하면서 그건 불가능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드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헛짓거리 했네라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실 제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하다가 인터넷으로. 영화 보는 거, 등등등등 있잖아요. 쉴 때, 영화 보시는 건 쉬는 거니까. 그 얘기도 말씀드릴 텐데, 쉴 때도 책으로 쉬셔야 됩니다. 복귀하는 수준.
그렇게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쉬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쉬는 거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 속에서 쉬는 건 머리가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리고 또 공부와 관련된 뭔가를 찾으면 사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공부 연장선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 경험은 저는 건축학 책을 읽었습니다. 예. 완전 새로운 거네. 예, 저는 이제 책을 그때, 굉장히 아이러니하는 건 제가 그 공부 준비하면서 책을 네 권인가 읽었습니다. 예. 어느 목수의 한옥 짓기인가요? 네, 북촌마을에서 한옥 짓는 분, 독일인 건축주가 하는 그 책을 제가 사서 쉬는 시간에 그 책을 봤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쉬는 시간이 됐던 게 뭐 민법, 상법, 뭐 민사집행법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전혀 관계없는 한옥 얘기, 뭐 황토방 얘기, 한지 얘기를 읽으면 뭔가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딴 생각도 할 수 있어.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 네.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보면. 그렇죠. 뭐, 그냥 흘려넘긴다는 얘기. 그렇죠. 예, 가볍게 그냥 잡지 보듯이 읽었죠. 그리고 그게 좋은 게 뭔가 다른 공간이나 영상을 틀면 몰입하게 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책은 제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맞아요. 열 장을 보든 다섯 장을 보든 제가 보다가 좀 쉰 것 같은 건 바로 덮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영상은 한번 틀어놓으면 끝까지 봐야 돼요. 시간을 엄청 깨지게 됩니다. 쉬어도 이건 쉬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쉴 때 쉬는데 이건 아니구나. 쉴 때 쉬는데 같은 방법으로 같은 패턴으로 책 읽기를 권합니다. 네. 언뜻 들으시기에는 책 미친 듯이 책 봤는데 무슨 또 책을 보냐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또 스케치 좀 있고, 그림 있고 사진 있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잡지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 예. 아닙니다. 250페이지 정도 있는데 한옥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상냥하는 상냥식, 뭐 한옥 구조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약간 힐링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지금 단독. 나중에 네. 시험에 학교 가면 나도 돈을 벌어서 이런 집. 예. 그런 것도. 이런 생각도 하게 네, 맞습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다음 보시면, 쉴 때는 쉬어야 하고 나 스스로를 용서하라. 하다 보면 아픕니다. 그렇죠. 반드시 아픕니다. 무지하게 아픕니다. 이 뒤에 또 있을 것 같아서, 뭐, 중언 반복대도 하겠습니다. 저는 1차 시험 보기 20일 전에 엄청 아팠습니다. 일주일, 한 4일 아팠습니다. 한 14일부터 한 10일까지 아팠던 것 같고, 2차 시험 볼 때도 한 3일 엄청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 갈 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지나고 진단해 보면, 신경성, 소위 장이 뭉쳐버린 것 같습니다. 별짓 다 해봤습니다. 뭐, 장 마사지부터, 뭐, 링겔, 뭐, 온갖 거.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앉아서 공부하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험을 특히 일주일 정도 남겨뒀는데, 그 천근 같은 시간에. 보통 그 시간에 모의고사를 두 번에서 네 번 보면 점수가 반드시 2점에서 3점 사이 오르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 시간을 날려먹었는데, 저는 용서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아파도 된다고. 대신에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회복된 뒤에 다시 책상에 앉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죠? 네, 죄책감이 됩니다. 근데 나를 용서하고 나면 다시 책상에 앉을 용기가 생깁니다. 네, 4일, 3일 반드시 아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플 겁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코 공부는 노는 게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없이 공부하는 사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분은 만나면 좀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지만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몸무게가 원래 72kg쯤이었는데 57kg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쉽게도 이 팔자주름은 그때 생겼습니다. 예. 저 원래 좀 괜찮았는데 많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
같은 얘기죠. 자신감을 잃는다면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되고, 놀아야 될 때 놀아야 되고, 경주사 가야 될 때 경주사 가야 되고, 아이들이 놀자고 하면 놀아야 되고,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언제 공부하니? 라고 했을 때 제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래도 나는 학교 갈 거야. 이유와 근거는 없습니다.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원천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너무 합격하고 싶었어. 저는 그러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고 싶어야 합격하는 겁니다. 합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합격을 못합니다.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하고 반드시 합격하고 싶어야만 하고 정말 정말 합격하고 싶은 사람만이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뛰어나신 분들은 더 쉬운 과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지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친구들이 야, 넌 떨어졌어, 내년을 준비해라고 하지만 단 한 명이 괜찮을 거야 하고 하는 거기를 붙잡았던 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될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 뭐 근자감. 저는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주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나 항상 내가 책임진다. 귀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도 얻어야 되고 데이터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그들의 판단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너무 무식하게 하는 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데 결국은 내가 취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질 거니까 선택에 후회하실 겨를이 없어요. 바빠요. 우리 공부 엄청 바쁩니다. 예. 뭐 지금 사실은 고3 수험생들이 있으면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도 하지만 엄청 바쁩니다. 근데 뭘 뒤를 돌아봅니까? 선택하면 바로 매진해야죠. 그리고 아까 했던 분노하지 말고 인내하라, 합격의 그날까지. 이 얘기, 아까 그 얘기 비슷한 겁니다.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회사 사람, 가족, 아이, 친구, 길거리에서 하다 못해 어깨를 부딪힌다 하더라도 겸손하시고, 절대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나를 잃게 되고 패턴을 잃게 되고, 아마 그거를 감내하지 않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쌓여 있다는 걸.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엄청난 분노가 가슴 속에 맺혀 있습니다. 그게 오죽했으면 그렇게 장기가 4일 동안 안 풀어질 만큼 가겠습니까?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티를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삭히는 겁니다. 삭히는 방법으로 제가 했던 건 곡선도 단전호흡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고, 제가 그래서 제안하는 건 명상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특히 스트레칭을 동반한 호흡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때문에 몸이 불균형하거든요. 근데 근력운동은 사실은 힘듭니다. 특히 뭐 20대라면 근력운동 괜찮은데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근력 운동을 동반한 운동을 하면서 뭐 이런 시험 준비를 한다? 자기 바쁘죠. 언제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졸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했는데 힘이 생기는 운동을 해야 되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여기 이제 나올 건데, 국선도는 다행히 저는 그 1시간 20분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 뛰어서 옵니다. 도장에 갈 때는 터덜터덜 가는데 그 도장에 났을 때는 발딱발딱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에너지원으로 허리 디스크, 제가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60일에서 70일 사이에 이 허리에 있던 복대 풀어버리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저희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계속 허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막 이런 거 없이. 근데 이제 원장 선생님이 새로운 신입 회원이 왔는데 그분한테 저의 허리를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 허리를 딱 만져볼 때 이 뒤에 보면 그 척추뼈 옆에 허리 뒤에 그 뒷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원장 선생님이 이걸 딱 누르면서,
강철 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라고 제가 스스로 제 근육을 만져봤더니 정말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디스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도 아니고 이제 현상인데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디스크 뼈를 대신할 수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제가 했던 그런 요가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칭 동작들 중에 그 등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호흡하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등 근육이 엄청나게 강화돼서 디스크에게 압을 안 주고 허리의 뒤에 근육으로만 서 있을 수 있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60일에서 70일 사이에 디스크에서 탈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디스크와 크게 관련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도장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는 디스크라는 엄청난 난관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디스크 해봤습니다. 이렇게 아파본 것도 처음이었고 뭐 기어 다녀본 거 처음이고요.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는 게 왜 몸에 엄청 좋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앉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몸이 펴지고 허리가 펴지고 엄청난 운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디스크 두 개 파열 한 개 경화로 허리 힘을 못 썼는데 국선도 운동을 하면서 허리 운동 단전호흡 하면서 극복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화가 뭐죠? 굳어버렸습니다. 원래 디스크는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단단해져 버리더라고요. 네, 돌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파열되면 이제 터져서 액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경화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원래 하얀색으로 찍히는데 까만색으로 찍힙니다.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뼈가 자유롭게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크가 뼈가 있고 뼈가 있는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말랑말랑한 게 젤리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돌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두 개의 파열과 한 개의 경화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과정은 항상 험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거 난관 없이 공부에는 시험에는 로얄 로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왕도는 없습니다. 예, 누구나 다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들은 쉽게 합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다 물어보시면 나름대로의 엄청난 고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남들이 가는 길로 가시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쉬운 건 절대 없습니다. 다만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시간을 안배하고 시험 노하우를 축적하고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과 시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그걸 잘하려면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먹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끼니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떡으로 해결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왜 이렇게 뭐죠? 한 말짜리인가요? 네, 떡을 주문하면 이렇게 하나씩 랩으로 포장되어 옵니다. 그걸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고 아침에 갈 때 떡 두 개 그리고 예. 그런 건 모릅니다. 저는 그냥 그 가장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1년 6개월 내내 그런 건 아니고요. 떡을 이용했고 저녁에는 미숫가루를 먹었습니다. 미숫가루 죄송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7kg까지 한 14, 15kg가 순식간에 빠져버렸는데 뭐 건강해졌다라고 말을 쓰면 못 드리겠어요. 디스크는 해결했지만 아마 내부는 난리 났겠죠. 미숫가루에다 꿀 타고 몇 가지 좋은 거 넣은 다음에 흔들어서 원샷으로 투샷이나 쓰리샷으로 먹고 저녁 해결했습니다. 시간 네.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너질 때 무너져야 되고 애들에게도 시간 줘야 되고 경조사에게도 줘야 됩니다. 그거 다 하고 내한 또 밥 먹고 놀고 커피 마시고 언제 합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할애하는 대신에 마인드는 챙기고 내 시간은 나의 몫으로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찾은 게 그겁니다. 떡과 미숫가루. 다이어트 확실하게 되십니다. 14kg 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할 때 꼭 찾아옵니다. 복통, 두통. 배가 아프면 머리 당연히 아프고요. 미친 듯이 아픕니다. 링겔 꽂고 무슨 수를 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플 때 아파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회복됐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늦었다, 뭐 늦지 않았다 이런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또다시 그 전날 그 4일 전에 봤던 것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절대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한 거 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는 데까지 하다가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래도 나는 학교 갈 거야. 알 순 없어. 근데 나는 왜 우리끼리 전에 사시할 때 또는 그 뒤에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해에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시험 합격생을 단 한 명만 뽑는다면 그 합격자는 나다.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그냥 계속 반복해 보세요. 진짜 내가 그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육체적 극복, 육체적인 고통에서 찾아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육체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속도가 육체적인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오는 게 더 강하다고 보고요. 육체적으로 극복해내면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훨씬 빠릅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이제 마지막 이제 스케줄 관리. 이건 약간 시험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시험 일자를 기준으로 역산을 하라. 자, 쉽게 말해서 시험 보기 전에 뭘 해야 하지? 물론 시험을 많이 준비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스케줄을 짤 때 오늘부터 짭니다. 시험 날짜를. 그렇게 짜시면 안 됩니다. 시험 날짜 달력을 꺼내놓고 가능한 한 큰 달력 있지 않습니까? 365일이 하나에 나오는 달력을 놓고 시험 날짜를 찍으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뭐 할 건지 생각하시고 시험장 가기 전날 뭐 할 건지 시험장 가기 이틀 전날 뭐 할 건지, 시험장 가기 3일 전에 뭐 할 건지, 7일 전에 뭐 할 건지 거꾸로 역산해서 계획표를 짜세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벼락치기,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 방법은 벼락치기잖아요. 벼락치기도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시험 과목은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벼락치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부만.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이걸 다 벼락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벼락치기가 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스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7일간, 5일간, 3시간 전에,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뭐 할 건지를 미리 정해놓고 앞에 아무리 패턴이 뭉그러지고 못 지켰어도 이것만 지키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네. 문제 풀이로만 주관을 잡았었거든요. 그거는 또 문제 풀이 반드시 제가 요거 여기 없나요? 아, 여기 있네요. 공부가 부족하다면 시험을 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반드시 5일 이상은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적어도 5번 이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으로 똑같이 보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5번, 가능하면 사실은 7번까지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끝나고 나면 그 분석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그래서 하루에 모의고사를 5번 보는데 제 장담컨대 5번 연속으로 보면 처음에 한두 번은 점수가 엄청 안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안 나오실 겁니다. 뭐 울고 싶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약간 반등하고요. 네 번째에 그 평균치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갑자기 요거 며칠 사이가 아니고요. 3, 4일, 4, 5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간에 공부했던 게 이때 발현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차피 지문이라는 게 시험 지문, 특히 객관식은 시험 지문이라는 게 돌고 돌게 돼 있기 때문에 눈에 익게 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맞췄던 문제는 무조건 맞추게 돼 있지만 틀렸던 문제는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걸 권하고요. 반드시 모의고사는 5회 이상 풀으셔야 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절대 굴하지 말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점수는 반드시 S자 라인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등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부족하면 시험을 치세요.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뭐, 거기서 이게, 기본서 뭐, 이게, 이런 거 요약지 필요 없습니다. 시험을 치세요. 그리고 그걸 눈에 익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특히 객관식은 감이지 않습니까? 속도. 그리고 마킹하는 거. 이거 연습 안 하고 가면 분명히 이거 막, 이 엉뚱한데 마킹하고, 막 이름 엉뚱한데 쓰고, 그러면 정신이 이제 날아가면서, 모든, 뭐, 시험 보기 전에 벌써 판결 끝나고, 화장실 어떻게 갈 건지, 이빨 어떻게 닦고, 몇 시에 닦으러 갈 건지, 사이에 뭐 할 건지, 그 다 계획 짜야 됩니다. 아까 제가 거꾸로 역산을 하라고 할 때 그 시험장에서의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과 시험장과 시험 가는 길. 마찬가지인데 원서 접수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 시험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배정을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네다섯 개 학교에 배정을 받는데, 저는 수원에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데로 가면 강남에 있는 학교가 배정돼야 되는데, 그런 데일수록 일찍 접수를 보통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험 봤을 때는 그래서 저기 서울고등학교인가요?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학교 주차장까지 들어갑니다. 땡큐입니다. 바로 내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끝났는데 두 번째는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용산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용산고등학교 엄청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학교에 갔는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용산 거기 지리도 모르는데 갑자기 모든 멘붕 오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조금 일찍 갔습니다. 30분 정도. 그래서 차 빼가지고 물어봤죠. 어디다 세울까요? 알아서 대세요. 라는 질문이 돌아오죠. 누가 알려줍니까? 그거. 그런데 차 잘못 파킹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실 수 있을까요? 내 차 견인될까봐? 못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주변을 계속 훑으면서 학교 뒤로 가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무슨 단체의 주차장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됐죠. 그리고 절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닫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면서 시험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갈 때 반드시 이 귀에 꼽는 이거 3M 또는 귀마개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저 갔는데 그날 공사하더라고요, 옆에서. 전국 시험장에서 다 같이 공사하면 좋겠는데 저희 시험장만 공사했죠. 그런데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떠듭니다, 사람들. 맞습니다. 재미로 보러 온 사람도 많고요. 떠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인드 컨트롤은 시험장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참아야 됩니다. 짜증내시면 안 되고요. 엄청 뜯습니다. 깜짝 놀라신 것도 뜯을 겁니다. 나이 40, 50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뜯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담배 피고 와서 담배 냄새 막 풍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별의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체크하시고 원서 빨리 내시고 시험장 가는 길 동선 주차장소 확보하시고 시험 원서 그래서 제일 빨리 내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는 막판에는 시험으로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을 다스리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어떠한 난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남용훈의 수험기와 나름대로의 시험관리, 건강관리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